슬슬 기쁨이가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얘 지금 외근 나갔나? 지금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쇠뽕이 터지는 여자는 아무튼 뭔가 틀리대니까. 야, 진짜 어떻게 일주일에 3개가 상한가가 터지냐? 참 나원. 야, 1900개 종목 중에서 하루에 상한가가 많이 터져봐야 3, 4개인데 요새는 조금 좀 늘었어. 그래가지고 어제도 뭐 상한가가 뭐 한, 어제 상한가가 뭐몇 종목 안 나왔는데 요새 30%라서 하긴 뭐 옛날에 내가 저기 뭐15% 상한가였을 때 하루에 상한가가 제일 많이 터진 게내 추천주가 36개 아니냐? 36개? 뭐 많이 터지는 날은 뭐 최하 10개에서 15개씩 매일 터졌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래, 그지? 어떻게 그렇게 터지냐고 추천주가. 근데 이번 주에 기쁨이가 상한가가 지금 잘하면 오늘 오늘 이 종목까지 하면은 3개 터지게 생겼어, 3개. 이건 뭐 거의 뭐 신기록이지, 신기록. 아니, 하여튼 제 기쁨이는 나하고 궁합이 잘 맞아. 저 새끼 앉아가지고 1년 전에 나 배신 안 때렸으면 지금 아마 아파트 한채 사고도 남았을 거야, 저놈. 결국은 1년 딴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대박 터지잖아. 내가 아까지 뭐라고 했더니 저 성격이 좋아요. 정말 성격 좋아. 자, 어떻게 됐든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와서 아마 스마트폰 지금 영업 중이라서 아마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전화 올지 몰라 이따가. 거의 상한가 근처 가면 아마 전화 올 거야. 그때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 때려야지. 자, 한번 지켜봅시다. 일주일에 상한가가 3번씩이나 터지는 쇠복 있는 여자. 저렇게 쇠뽕 터지기 정말 힘들어. 이 당첨 확률이 1900대 1이잖아. 1900대 1인데, 1900대 1을 갖다가, 어떻게 몇 종목, 세 종, 제가 한 다섯, 여섯 종목 아마 매수했을 거야. 100만원씩 회비 내고, 후원금 내고, 여섯 종목인가 아마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번 주에 3개가 상한가가 터지네. 아유, 참. 이건 정말 이건 쇠뽀기야, 쇠뽀. 내가 봐도 이건 쇠뽀기야. 타고났어, 저놈은. 자, 이따가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오면 제가 라이브로 또, 뭐, 이번 주에도 라이브로 방송 때렸잖아. 라이브로 방송을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